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 주님이 원하시는 뭔가 실천, 이것은 나는 아직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믿지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희는 행함 없는 믿음을 보여줘라.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는 믿음이 있으나 실천은 잘 못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실천하지 않잖아요. 또 나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대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게 참된 믿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이 진짜냐, 아니면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냐는 거죠. 근데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 은혜입니다. 믿음 은혜예요. 행함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면 이건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말로 뭐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은사를 동반합니다. 은사는 능력이고 은사는 여러 가지 파워예요. 파워. 은사는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같이 가요. 은혜가 있는 곳에 은사가 있고 은사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으면은 뭐가 온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으면 이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 그래서 은혜는 능력이다. 정말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뭐다? 능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하든 이런 표현을 하든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라는 말을 쓸 때마다 뭐가?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는 뭐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죄에 빠진 자를 의롭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 능력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죄에 빠진 불의한 자를 의로운 사람, 칭을 의롭게 만들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은혜와 함께 은혜로 인하여 은혜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곧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의로운 백성이 되고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구원받아 영생의 선물을 받아 생명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다음부터 풍성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무엇으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곧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은혜를 받을수록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갈망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 때마다 나타나는 능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사람 은혜가 임한 그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능력이 돼요. 능력.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심령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좌절과 절망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망을 품게 되고 말해요. 네? 죽은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듣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질병에 걸린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치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서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은 자마다 그들의 실제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필요를 공급해주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 곧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떠한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내 시간이 계속 이렇게 꾸며져 가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잠언을 보게 되면 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계속 지혜를 얘기한 지혜. 그래서 잠언을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은 잠언의 지혜의 최종적 도달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 문을 여는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지혜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의인화시켜서 얘기해요. 지인이 막 사람을 부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설명하는데 그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설명할 때 그 지혜에 딱 맞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지혜에 딱 맞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냐면은 지혜를 사용하는 능력, 지혜를 충족해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것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진짜 능력이 막 부유하게 경험돼 풍족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풍족하게 경험되는데 그 하나가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능력이요. 두 번째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치와 때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뭐예요? 지혜를 주시는 능력이에요. 지혜. 은혜는 지혜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율법 박사들 뭐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심지어 그 당시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의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도 하고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삶이 펼쳐질 것 같아요? 1번 이렇게 능력 있는 삶, 2번 정죄하는 삶. 아, 솔직해야지 사람이.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뭐 모든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읽기도 많이 읽고 듣기도 많이 전하기도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은 정죄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가늠하던 여인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돌려줘 죽여야 됩니다. 율법대로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돌려줘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예, 7절에서 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먼저 치라. 그러니까 그걸 또 땅에다 쓰셨거든요. 너희 죄 없는 자가 너 이렇게 8장 7절을 8절에 보면은 땅에 쓰시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8장 9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다 던져놓고 다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 말씀을 보니까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글을 쓰고 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쓴 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행동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 지혜로운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은요 자랄 때 누가복음 2장 40절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뭐라면 지혜가 어떻게 해요?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그 이외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2장 40절 보면은 여러분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리고 은혜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그 이외에 은혜가 있더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요 완벽한 은혜의 주인이시고 은혜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지혜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가 임하게 돼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면 지혜로운 능력 선택과 결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갈망하고 그래서 받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우선은 오늘 우리가 16절 한 절만 읽었는데 1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뭐 하시니? 계시니. 이 말이 엘콘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동사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오늘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고 누려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와 함께 산다? 나는 누구와 함께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내와 함께 살고 남편과 함께 살고 우리 자녀와 함께 살고 예?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떠날지라도 사람은 변할지라도 사람은 우리에게 다양한 행동으로 반대되는 일을 끊임없이 실망시킬 만한 일을 할지라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그리고 우리를 배반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함께 계세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 메가스. 여기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기엔 대제사장이 쭉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은 비교 불가한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디 들어가는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특권이 있는 사람, 임무가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1년에 몇 번? 한 번. 어디서 만나죠? 성소를 지나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고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치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해줍니다.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하사? 승천하사.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들어가면서 저 사람은 저 아들은 저 자매님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제가 저 사람이 지금 이런데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제가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시면서 저희를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른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도대체 불가능한 거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완벽하신 은혜 그리고 풍족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언제냐? 모든 사람이 떠나가든 모든 사람이 있든 상관없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지시는 유일하신 분, 나를 구속하신 유일하신 분, 내 인생을 아낌없이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 주님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선포.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고백.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 나류에 그 내 죄짐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주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됐다. 하늘 보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나와 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으로 내가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그 이름으로 뭐하게 됐어요? 살게 되었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 성육신의 은혜가 자녀로서 표현되고 죄인으로 죽으신 분이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때에 맞는 은혜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함부로 못하겠죠?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어떻게 음란한 짓을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거기 강력한 예? 의인의 역사, 살리는 역사, 자녀됨의 역사가요. 은사의 능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14절 하반절 보니까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해요? 굳게 견고하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때에 따라 나에게 맞춤형으로 예비하신 주님이 그 도와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직접 받고 이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방식은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뭘 놓지 않습니까? 믿음의 도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리라는 말은 한글로는 두 단어입니다만은 원어는 한 단어예요. 예, 호몰로기아라는 단어. 호몰로기아라는 말은 우리도 영어로 하면 컴패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 신앙 선언이에요. 신앙 선언.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여기 은혜가 임하는 길이다 돕는 은혜 체험하는 길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당시에는요 박해가 있었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나 성찬도 하고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나는 어디 교회 뭐 성도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 이렇게 하면 바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원주중부교회 성도요 원주교회 목사요 나는 원주중부교회 장로요 원주중부교회 권사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드러내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른쪽 눈을 깜빡여 보세요. 아이고 다행이네. 여러분 마지막 16절에 이랬습니다. 누가 때에 맞춰서 딱딱 주님의 예배하신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뭐하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다. 긍휼하심을 입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나? 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나간다고 하는 말은 한번 생각날 때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은혜의 보좌를 향하고, 여기 사실은 은혜의 보좌란 뭡니까? 보좌라는 말은 권위를 상징하고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보좌라는 말은 경외하고 보좌에 앉는 분에 대한 경외, 보좌에 앉는 분에 대한 영광을 모두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보좌라는 말이.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모든 근원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죠.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승천하사 했잖아요. 승천하사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어떻게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향한 때에 맞는 은혜를 준비하셔서 딱딱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유명한 메튜엘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거든요. 청교도 신학자이고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강의한 사람이에요. 이 주석가.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게 하는데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어딜까요? 뭘까요? 따라서 예배.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왜 은혜의 보좌냐?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때문에 거기가 뭐냐?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디든 간에 여러분 항상 현장의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예배가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성금요일,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소그룹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역예배가 그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구나, 그래서 가정가정마다 또 돌면서 이 가정도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면서 소그룹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합니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가정별로 주시기도 하시고 사람마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때에 따라. 근데 예배는요 영광의 은혜의 보좌예요. 물론 개인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찬양과 말씀이 있고 기도의 묵상이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냐,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나가는 기도하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는 손해보지 않는다. 절대 기도는 손해보지 않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받고 영광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이 응답하신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하면서 은혜밖에 내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은혜는 능력인데 오늘도 나에게 딱 맞춰 주신 예비해 주신 은혜 꼭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의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가장 좋은 때에 베스트 타임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베스트 웨이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베스트 띵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주시기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가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끊임없이 고백을 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우리 이 주님이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성도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디서든지 자기 정체성을 폭로해가지고 누구도 건들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는 가운데 돕는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